안녕하세요. 화이트론 밴드의 보컬 손성락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재밌는 제품이 하나 있어서, 유용한 제품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제가 사용하는 기기거든요. 아이패드가 놓여져 있고요. 그 옆에는 조금 생소한 기계들이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기어입니다. 자, 이게 어디 필요하냐? 보통 저희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들고 있는 유저들 중에서요, 혼자서 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녹음을 여기다 좀 해보고 싶다, 기타라든가 보컬이라든가 또 다른 악기들을 녹음해보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위 이게 아이패드 모바일에 사용할 수 있는, 또 아이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라든가 보컬 뭐 이런 것들 녹음해서 음악을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걸 통해서 오늘 제품 소개도 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에듀티즈의 링크 기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여기 이어폰 단자도 있고요. 마이크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돼요. 보컬, 뭐 기타 다 되고요. 이쪽에는 기타 레벨 조정, 이쪽에는 마이크 레벨 조정 이런 것도 있어서, 이 레벨 조정 안 되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에듀티즈 마이크입니다. 컨덴서 마이크인데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좀 감도가 상당히 훌륭해요. 이게 전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어폰을 꽂고 모니터링을 하시고 이거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꽂으시면 고감도 마이크로 이렇게 가슴에 달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놀라운 건 여기를 뽑아내면 이걸 아이폰 꼭다리에 이렇게 붙이거나 하시면은 예, 녹음이 됩니다. 또 심지어 여기에도 붙겠죠. 여기 마이크에 꽂는 데니까. 자, 이렇게 붙이면 컴퓨터 녹음할 때도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자들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아이폰 꼭다리에 그냥 붙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요 장비들, 딱 간단한 요 장비들만 들고 제가 노래 한 곡을 녹음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과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음할 곡은요, 크리스 탑린의 We Fall Down이라는 곡인데요. 자, 제가 미리 템포랑 키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78템포의 E 메이저 키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다 템포랑 사운드를 저장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드럼 악기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아이패드의 가라지밴드 현재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이 어플에요. 스마트 드럼이라고 있습니다. 이 드럼을 선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럼을 클래식 드럼으로 바꾸고요. 주사위를 누르시면 랜덤으로 드럼 비트가 나옵니다. 자, 또 한번 누르면 바뀌어요.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 저는 괜찮은데 하이햇이 너무 커요. 그러면 하이햇을 내리면 볼륨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었죠? 자, 심벌도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콩, 이거 퍼커전도. 자, 킥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쪽이 단순하게, 이쪽이 복잡하게, 크게 작게요. 스네어 좀 줄일게요. 자, 하이햇이 너무 난리를 치고 있죠? 자,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 싶으면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이 돼요. 지금께 2, 3, 4. 자, 네 마디만 1, 2, 3, 4. 자, 이렇게 밖에 나가보시면요, 방금까지 우리 저희가 만들었던 드럼이 레코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를 좀 저희가 길게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요. 예, 이걸 끝까지 가야겠죠. 이 드럼이 누르시고 루프 버튼을 누르시면 쫙 길어집니다. 베이스가 필요하겠죠? 자, 베이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스마트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직접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토 플레이를 켰더니, 자, 자, 알아서 연습을 하죠. 이걸로 레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2, 3, 4, 4.
됐습니다. 베이스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손가락 하나 연주할 수 있어요. 이제 피아노가 필요하겠죠?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키보드로 편하게 쳐보겠습니다. 서스테인님, 서스테인을 켜주시고요. 오! 자, 코드 하나만 누르면 연주가 돼요. 멋지죠? 아주 간단하게 쳐볼게요. 정말 편안하게. 2, 3, 4. 자,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눌러서 쳤기 때문에 박자가 약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퀀타이징이라는 걸 할 거예요. 나간 박자를 맞춰주는 건데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자, 어디죠? 여기인 것 같아요. 양자화. 이걸 눌러주시면 8분음표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대부분 다 박자가 정박에 맞게 됩니다. 잠깐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기타를 레코딩을 할 건데요. 통기타 먼저 한번은 그걸로 레코딩을 해볼게요. 라인으로 한번 레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에디티즈 기타의 에디티즈의 라인 입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링크 기타를 이어폰 단자에 꽂아줍니다. 그리고요, 기타를 제가 기타 라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요만큼 짧 이렇게 좀 짧게 해갖고 다녀요. 레코딩 혼자서 해보려고요. 기타를 피에조 픽업 사운드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예, 블루리지 기타네요. 요거 해서 기타를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입력이 이제 이쪽으로 링크 기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모니터링은 이제 꽂았으면, 저걸 꽂으면 이어폰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사운드를. 자, 여러분들께 아마 MR은 이제 안 들릴 거예요. 자, 잠깐만 양해해 주시고 제 기타 소리만 지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자, 한번 그러면 레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코딩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로 레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기타를 두 대를 레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타 라인은 뽑고요. 이제 기타의 생소리를 마이크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링크 기타를 빼고 한번 마이크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 켜주시면 네, 소리가 들리죠. 자,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들 안 들리실 겁니다. 자, 레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코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컬만 남았죠. 보컬도 마찬가지로 요 마이크 들고 그냥 레코딩 하시면 되고요. 자, 말 그대로 마이크로 바로 레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가이드를 한번 가볼게요. We fall down, we lay our crowns at the feet of Jesus. The greatness of your mercy and love at the feet of Jesus. We cry, holy, holy, holy. We cry, holy, holy, holy. We cry, holy, holy, holy. Is the Lamb. 자, 모든 녹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뽑고 이제 바깥으로 사운드를 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들어볼게요. 되게 좋네요, 사운드. 자, 이렇게 녹음을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뭐,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게 많아요. 아포지 1도 있고, 아포지 잼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쓰고 있는데, 아포지 잼이 이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한테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포지 잼의 단점이 뭐냐면,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가. 그래서, 보컬 녹음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단점 때문에 아포지 잼을 저도 안 쓰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 보고 나서는, 저는 이 제품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게 훨씬 저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부피가 일단 작아요. 작고요. 말 그대로 그냥 꽂고 기타 라인은 뭐 이걸 연결하면 일렉 기타도 녹음할 수 있으니까 꽂아서 그냥 쓰면 되고 마이크는 이걸로 녹음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컨덴서 마이크니까 워낙 강도가 좋아서요. 그냥 보컬이나 뭐 스피치를 떠도 되고 이거 빼서 아이폰 꼭다리에 딱 꽂아갖고 이걸로 이제 음성을 따거나 기타 녹음하거나 보컬 녹음하거나 하면 되게 편하니까 요 마이크도 되게 물건인 것 같고 요 두 세트랑 이 기타 라인만 챙겨가지고 이렇게 저는 자루에 담아갖고 케이블 없어 자루에 관계없는 자루에 이 제품들을 다 담아서 다녀요. 얘네들 다 그냥 뭉쳐다가 그냥 다 집어넣고 라인까지 그냥 다 싸들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방에 아이패드랑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늘 어디서든지 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제 레코딩을 충분히 하고 이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음질에 관해서 음질 좋습니다. 뭐 아이폰으로 지금 레코딩을 하는 거라서 얼마만큼 뭐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음질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근데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패드로 녹음을 한다는 것은 음질보다는 간편함을 추구한다는 소리예요. 음질을 진짜 원하시면 최소한 뭐 맥북에 뭐 조금 더 윗급의 아포지 듀엣이라든가 뭐 베이페이스나 이런 정도는 들고 다니셔야 사실 음질이 좀 더 좋겠죠. 근데 사실 아이패드로 레코딩하고 아이폰으로 작업을 한다는 말은 편안함을 조금 더 추구하고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두꺼운 맥북 꺼내고 막 왜 무거운 인터페이스 마이크 따로 꺼내고 좋지 않습니다. 딱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이드 뜨고 저도 뭐 떠오르는 거 빨리빨리 녹음할 때 멜로디 뭐 녹음하고 기타 플레이 녹음할 때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타 연주가 떠올랐을 때 작곡을 하겠다 혹은 있는 노래들을 함께 녹음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충분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아이폰 유저들한테는 무조건 강추해드립니다. 넣어버렸네. 네, 이 제품 링크 기타. 자, 링크 기타랑 예, 마이크 강추드리고요. 이거 가지고 좋은 포터블 레코딩, 홈 레코딩 예,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